시작할 파트가 되는데요. 먼저 의 보십시오.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지표면으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그 다음 체크합니다. 평균 높이가 크다. 층높이에 따라 체크. 층높이의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인가요? 2분의 3. 그 세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3분의 2 그래도 틀리고 2분의 1 이거 봐두시고, 이러한 지하층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죠.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좋고. 이 지하층은 건축물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연면적. 포함한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때는. 이렇게 알겠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주 PP 제외되니까 지하층 면적도 제외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러한 지하층을 설치할 때는 건축물 건축주에게 의무를 가하고 있을까? 설치를 자율 의사에 맡길까? 거기 써졌으니까 책 보고 말해도 돼요. 그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거 아니다. 알겠죠? 처음에 지하층 설치는 법적으로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로 용도가 아까 29가지 있었거든? 29가지 용도와 무관하게 지하층 기준, 아까 1번에서 보았는데요. 1번 같이 생기면 다 지하층을 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완화해 준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정도 보시고, 6번, 나머지 통과하세요. 6번, 7번 참고로 보시고, 밑에 공작물로 들어갑니다. 이 공작물은 바로 축조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대상이죠. 그거 좀 봐두세요. 신고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서 시장수 구청에 하는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있잖아요. 이거 약자로 거기 보면 이옹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고 계셔요? 그걸 이렇게 써. 이옹다 이가 사광을 해서 요굴 장기 철. 에게 팔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이용담이가 사광을 해서 누구한테 팔았다고? 욕굴 장기철에게 팔고, 암기. 이용담이가 사광을 해서 욕굴 장기철에게 팔고, 이용담이가 화투판에서 몇 광을 했다고? 사광. 사광을 해서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욕굴 장기철에게 팔고 흔들고 팔고 이렇게 기할 때, 자, 이용담이가 사광해서 육굴 장치를 팔고, 이용담이가 사광을 해서 육굴 장치를 팔고, 이렇게 좀 체크해 보세요. 이때 말입니다. 이용담이가 사광을 했어. 사광을 하고 나서 기분 좋았겠어? 기분 덜 왔겠어? 여러분 같으면 화투판에 사광했어. 오광이 최고인데. 사광까지 했으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식해서, 오, 태양이시오. 오, 태양이시여. 그래서 5m를 넘는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소입니다.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알겠나요? 오, 태양이시여. 이용담이가 사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번 탄성을 질러서, 오, 태양이시여. 그러고 나서 욕골 자식한테 팔고, 이렇게. 이용담이가 사광을 해서, 오, 태양이시여. 욕골 장실에 팔고, 이렇게 딱 하고 한번 써. 편하게 하면 한 번씩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 고가수는 물탱크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 축제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그리고 바로 바닥 30지 바닥 찾아봐. 바닥이란 말. 30이란 말 찾아봐. 지에다 떠나. 그래서 바닥 30지 뭐라고? 그냥 찾아. 바닥 30지 않나요? 바닥 30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 펼때 약자로 뭐라고 하자? 바다 30지 찾았죠.
다음에 8 이하 찾아봐. 8 이하.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그 말. 8 이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벽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것을 한자로 무라거든. 그래서 이렇게 8 이하주 애무 이렇게 예벽이 없는 것도 축조신고 대상이다. 이것만 이하예요. 나머지는 다 넘는 건데 이것만 이하니까 얘를 이하를 강조하기 위해서 팔야주 애무 이렇게 뭐라고? 팔야주 애무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읽어두세요. 편하게. 이 중에서 다른 거다 몰라도 좋으니까 이거라도 꼭 암기해. 두 개라도. 그리고 이거 세 개까지. 이용다미가 여기가 이제 3자 이용다미가 사광을 했어. 그래서 오 태양이시 여기까지만 해도 외우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죠. 그래. 또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옹벽하고 담장 하나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 옹벽과 담장은 두 자니까 2m 넘을 때 신고한다. 이렇게라도 두 자니까 옹벽 담장. 그래. 이렇게 좀 봐두세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숟가락 놓아야 돼요. 두 개도 외우기 싫어요. 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그다음에 이제 188쪽으로 넘어가셔서 188페이지 바로 이 건축 허가 해가지고 밑에 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있거든요. 우리가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단 허가 대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만이면 신고하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 이제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유 자격증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의뢰해서 도움 주고 받아와서 전부 해서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았다면 설계 비용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그런 부담이 있기에 무턱대고 허가 신청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미리 야, 땅 준비해 가지고 여기다가 법적으로 이거 건축하고 싶은데 허가 받기 위해서 뭐뭐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나요?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용도는 뭐까지 가능해요?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어. 이거 뭐라고 그래?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하죠. 뭐라고 한다고?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그래.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서 사전 결정 신청. 자, 이때 사전 결정 신청은 대상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첫머리.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그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을 또 도시에다 건축할 때 그때 누구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냐? 허가권자한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머릿속에서 생각나야 돼. 허가권자가 7명이 떠올라야 돼. 알죠? 허가권자한테 한번 써봐. 허가권자. 그렇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하고 이 구청장님이 계신 군수, 구청장, 이 자치구의 구청장 계시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대규모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저런 것들은 구청장한테 허가받도록 해서 총 7명이 있어요. 몇명 있다고? 7명. 밑에 5명, 6명, 7명, 알겠죠? 얘네들이 허가권자인데 도의사는 절대 아니고요. 사전 승인권자고요. 그래, 이 허가권자한테 미리 바로 그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에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이때 사전 결정을 신청할 때에 허가권자한테를 하는데 이렇게 사전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때는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바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뭐 16층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 심의도 밖에서 동시에 신청해 볼수 있고 심의를. 그다음에 교통위반세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바로 받도록 되는데 그것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제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봐봐. 허가권자 받고 보니까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던 대지가 여기다 뭐 건물 지겠다고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대지 면적이 말이죠. 환경 영향 평가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사업 규모 해당해. 그러면 허가권자가 미리 이거 바로 환경부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환경부 환경 영향 평가법 따라 할 때 환경에 따라 나오죠. 환경이 나왔으니까 환경부장을 해야 되지. 국장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려요. 대지 면적이지 건축 면적 하면 틀려. 그거 줘야 돼.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법 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사업 규모에 해당한다. 사업 대상이다. 그때는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관사에 꼭 협의해야 된다. 환경부 장관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사전 결정을 신청했던 이 땅이 뭐 농지다 뭐 산지다 그러면 다음에 건축을 받아서 건축할 때 어차피 산지 전용을 할 수밖에 없고 농지 전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동시에 이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내면 돼. 근데 이 허가권자가 그런 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랑 미리 협의해.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협의해주면 답이 15일 만에 오는데 협의해가지고 바로 사전 결정에서 딱 주면은 사전 결정에서 딱 통지해주면은 아까 협의했던 것들은 받은 걸로 의제 처리죠. 그래서 네 가지를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한다. 뭐 뭐냐? 국산 농하다. 국토교법에서 체크해. 뭐 뭐라고? 국산 농하, 국산 농하, 국산 농하 체크했죠. 국산 농하를 받은 걸로 본다. 국토교법상 개발의 허가, 그 다음에 농지법상 산지갑상 산정허가, 농지상 농지허가 등 하천법상 하천조명 등을 받은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바로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받아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몇 년에 건축허를 신청해야 될까? 2년. 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건축허를 신청해야 돼? 착공을 신청해야 돼? 건축허 신청해라고 나와있죠? 그래. 근데 시험에 나왔어. 착공신고를 신청해라. 착공신고를 해라. 이렇게 나왔어. 착공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 통계로는 상실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때요. 뭘 신청해라고? 건축허가. 건축허를 2년에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2년이 지나면 사전결정 통계로는 자동 상실되어서 2년 지나고 나서 바로 건축을 신청하면 허가 받아간다는 보장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2년을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오른쪽에 바로 아까 이렇게 심의까지 동시에 신청했다면 역시 바로 심의 떨어진 날부터 2년에 건축을 신청해라 그러면 이 심의 효력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서를 우리가 냈다 합시다 이 친구들한테. 그러면 허가권자는 우리에게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다. 또 다음에 건축을 이렇게 신청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하게 돼 있어. 며칠 이내에 개최해야 되냐 이 수치는 좀 알아주셔야 돼.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일. 오른쪽 페이지 10일. 하나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있어 없어요? 있을걸. 10일에 한번 퍽 찍어놓고 건축, 복합, 민원, 일과 협의회를 10일에 개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야 사전결정 통지 너네들 받았지? 받았으면은 2인의 건축하라 신청해라 그랬어. 이때 건축하 신청할 때 그냥 해야 되겠어? 건축물을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어? 그렇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건축하 신청하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라. 그 말은 토지 등기상 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야 돼. 알겠나요? 내 땅입니다. 내 땅이니까 건축하려고 그래요. 허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나요? 근데요. 여기 봐봐. 건축하 신청할 때 모든 경우 다 대지 소유권을 꼭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까? 확보하지 않냐고도 건축허를 신청하면 허가 받을 수 있을까? 있어. 후자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 야 대지 세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이럴 때는 허가 낼 테니까 이런 준비만 해갖고 와 그러고 나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 어떨 때냐? 이렇게 여기 지금 이거 대지는요 건축허를 신청해서 건물을 치려고 온 친구는 갑이에요. 갑. 건축허를 신청해서 건축하려고 온 사람은 갑인데 이 땅은 을거네, 을거. 대지 소유권이 을거야, 을거. 을거. 이때, 야, 니네 땅 아니지?
아니면 이 친구한테 이거라도 받아다 내라. 사용 권한. 사용 승낙서라 받아와라. 아니면 지상권, 임차권 같은 설정 받으면 돼요. 알겠나요? 이걸 사용 권한이라고 말한다고. 사용 권한. 그래, 여기 갑둥이가 있잖아요. 을동이 땅인데요. 야, 을동아, 너 내가 땅 빌려 쓴 값으로 내가 땅값 1년에 바로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여기다 건물 좀 짓자. 알았어. 그 지상권을 설정해라. 알았어. 우리 민법 280조 건축물로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가 들어가면 몇십 년 동안 갑한테 땅 주는 지상권을 보장해야 돼. 30년 각오해야 돼. 각오. 알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지 세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무엇만 확보해서 되면 건축화 내줄 수 있다고. 사용권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값이 여기 봐보세요. 이 값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려는데 이 건축물 용도가 뭐냐면은 공동택. 공동택. 뭐라고? 공동택이. 우리 건축법 봐봐요. 이 건축법에 따라 공동택 때 건축부상 건축화 신청해서 건축한다. 그 말은 이 공동택의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 건축화 받아요. 30세대 이상이 무슨 법으로 가냐? 주택법으로 하는 거, 주택법. 이해 돼요? 네. 이 값이 이 공동택 뭐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이런 거 다세대가 됐든 이런 거 지라고인데 3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땅 구입해가지고 이걸 건축하는 목적이 갑이 지가 쓰려고 한게 아니라 분양해서 팔아먹고 나가려고 그래. 알겠나요? 그러면 야,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을 질때너 갑등이 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건물만 받으면 기분 나쁘라고 하니까 너는 반드시 이유 불만하고 대지 소유권 딱 확보해갖고 내야 바로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화 시행할 때 허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확보하지 못하면 소유권 확보하면 안 된다. 이거 어마어마 중요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공동주택 건축할 때? 그래. 보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지금이 어마어마 중요해. 공동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건축화를 신청하려면 그 공동주택에 들어설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서 서류 내야 건축화 받아갈 수 있다. 이건 사용권을 확보해가면 안 된다. 여기 됐나요? 된 걸로 믿어요. 쉽죠? 중요해, 그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여기 봐봐요. 야, 이제 여기 이런 건물 있잖아. 이런 거 보러 집합건물이라고 그래. 이 건물은 건물 하나인데 이것은 A가 소유권을 지금, 구분 소유권을 지금 획득해서 가지고 있고 저 B가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렇게, 건축한 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대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한 앞으로 30년 더 지나봐. 이게 온전치 않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철근이 부식돼. 벌레들이 계속 갈아먹어가지고 부식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노화되니까 이거 또 철거해야 돼. 철거. 알겠나요? 영원한 거 없어요. 그때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이란 말이에요. 집합건물. 이때 여기 구분 소유자 그냥 이거 10명 있다고 합시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어.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는데 또 지분도 대지단 지분도 보니까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거 봐보세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노화돼 가지고 이걸 철거한다. 철거해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로 다시 축조하는 거 뭐라고 그래? 이거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로 다시 축조하는 거 뭐라고 그래? 아까 했는데. 개축. 철거하고 동료보다 더 크게 졌어. 아니, 전부 철거하고 신축이. 알겠죠? 그래가면 이게 지진이 발생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세울 수도 없어. 부러져 버리려고 생겼네. 그래서 완전히 정리하고 이거 프로 천재 지변 같은 재해가 발생해서 멸실됐다 그래. 멸실돼 가지고 다시 다 정리해버리고 싹 치워버리고 다시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해 뭐라 그래? 재축에 다 정리하고 더 크게 된거 뭐라고 그래? 이럴라고 그래. 이럴라고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 구분 소유자가 10명 있어. 땅에 대한 지분을 보니까 10명에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 이때 이걸 이런 거할때 10명이 다 의사합치 똑같이 봐가지고 그래 찬성해서 야 그렇게 돈 우리 1인당 10억 써. 거기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소유자 중에 뭐 어르신이 85세 89세 뭐 95세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하자. 돈 걷어서 10억 써. 나 내일 뭐 죽으려고 하는데 뭐 이거 관심 있겠어? 그렇죠? 며느리도 한 번도 안 오고 뭐 자식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뭐 관심 있겠어? 나 반대.
내일마다 죽기도 바빠 죽겠어. 이런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100% 동의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자. 야, 100% 동의 받지 못하면 이럴 때는 이것만 얻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얼마요? 80%. 이 80% 동의했던 자의 딱 면접 보니까 80%이다. 20%가 반대도, 20% 미만 반대도, 야, 통과해 주겠다. 허가 신청서 들고 오면 대지 소유권 다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더 허가 될 테니까 받아와라. 이렇게 받아와라. 그럼 이제 받아왔어. 반대파가 약 20% 못된 친구들 있잖아요. 야, 그네들 거 팔고 나가라. 내쫓아버려라. 이걸 매도 청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중에 몇 퍼센트 얻어 오면 된다고? 80%. 그때 반대파는 뭐 한다고? 밑에 써놨어, 밑에. 밑에 별표들이 중요해요. 알겠죠? 밑에 별표. 읽을지 알겠죠? 자, 그때 반대파에게는 매도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때 매도 청구할 때 일단 시가를 주고 사드리면 돼요. 근데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하는데요.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 공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상을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3개월 이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요. 시가란 말, 3개월 이상 그 말 체크하시고. 보고 계시죠? 80% 이상 이 말 꼭 아세요. 그 다음에 박스 속에서 4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4번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 준비해서 지금 건축하러 신청 이렇게 여기다 건물 주겠다라고 건축하러 신청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대지 소유자가 여기 보면 국가 거예요. 이게 지자체 거예요. 이걸 국공이라고 그래. 아직 이 땅은 소유권 안 넘겨왔네. 이건 다 소유권 자기가 지금 확보해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국가 거잖아. 지하철 거잖아. 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 건축가 못 내주겠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서 일단 계약금을 이 친구한테 받았어. 국가 지자체에서. 그리고 아직 잔금 안 줘서 소유권 아직 안 넘겨줬어. 갑한테. 근데 너무 잔금만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가 됐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허가권은 허가내줘도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네 번째.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국공유지라고 하는 관리청이 해당 국공유지를 건축주에 매각하는 양을 확인했다. 그때는 아직 건축주가 건물을 지고자 허가 신청했던 친구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지만은 허가 내줄 수가 있다. 그 말이 이해되죠? 이 정도는 받으세요. 이게 잘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남은 뭐 쉬운데 그거 꼭 읽어두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리 민간인들이, 국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 하고도 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 허가받아야 돼. 그때 우리 법에서는 신고 대상을 한정시켜놨어. 야 이것만 신고하고 남은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 대상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허가 대상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허가 대상은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되고 허가 받으면 또 허가 미안 말 잘못했어. 다시 신고 대상 거기 있잖아요. 신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서 신고증 받아오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자, 그러면 신고 대상이 뭐냐? 신고 대상도 좀 중요한 것은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어요. 먼저 바닥 면적의 85cm 내에 증축, 개축, 재축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그 정도. 요거를 해석하면 여러분이 증축, 개축, 재축하는데 바닥 면적이 90cm를 하라고 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 85cm를 초과했으니까. 알겠죠? 그다음에 자, 용도적상 저 비도시역 여기 봐봐. 전국토가 도시역 있고 관리적 있고 농림역 있고 자연보전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한다요.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에서 건축할 때 그 규모가 연면적 200cm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도시역이란 말 안 보이죠? 그럼 도시역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 안 나오면 허가예요, 허가. 거기 안 나오면 그 규모를 벗으면 허가예요. 이해 돼요? 그래, 도시역 원칙적으로 허가받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다. 그래, 관리적은 아까 연면적 200정도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 여기 봐봐요. 비도시역만 여기 지구단위 개구이다. 그리고 방재지구다라고 정하면 여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보이시죠? 또 비도시역도요. 규모가 3층 이상이다. 연면적 200정도 이상이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수선을 봐봐. 대수선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규모가 역시 연면 동시여건이 동시여건. 연면적 200cm 미만이고
또 3층 미만이 건축물이 있어. 그걸 대수선할 때 대수선 신고. 근데 여러분이 3층 이상짜리 대수선을 하려고 그래. 그때는 허가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수선을 하게 될 때 바로 주요 구조물 해체가 없는 등 바로 아까 대수선한 거 공부했어. 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수선이 대수선일 때는 무조건 신고한다. 뭐가 어쩔 때는 수선이 대수선된다. 그럴 때는 신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높이 몇 미터의 범위에서 늘리는 것도 신고할까? 3미터 이 수치 중에 몇 미터? 3미터. 그 다음에 연면적게 몇 종부터 내의 범위에서 건물을 신축해도 신고할까? 100종부터 이하 어마어마 중에 연면적 합계량서 하나의 대지 안에서 연면적 싹 합계량서 연면적이라고 그래. 합계라고 그래. 이때 연면적 100종부터 이하의 범위에서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꼭 아시고 어마어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신고 대상을 보면은 표준 설계 도서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하면 돼. 그 다음에 공장이 2호 공장이 중요해. 5호 공장도 신고 대상에 넣은 거 중요하네요. 무슨 공장? 5호 공장을 저 공업적 지구, 저 비도시역 중 지구단위 따라 건축할 때 산업단지 공업지역 따라 건축할 때는 5호 공장을 신축해도 신고 대상이다. 5호 공장 뜻 알죠?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 500평 미만인 이하인 건축물이 공장. 그 다음에 창고는 연면적 200평 이하까지 저 시구를 읍면적인 장소에서 질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는 400평 이하까지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신고 대상에서 신고증 냈더니만 신고서 냈더만 신고증 주었어. 그러면 신고를 마쳤던 친구는 공사를 들어가야 돼. 몇 년이 들어가야 될까? 1년. 밑에 써져서 중요해. 만약 1년이 안 들어가면 신고는 자동차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위반 건축이 되는 거죠. 근데 건축주가 사전 사정에 나 이러이러한 사회관이 있어가지고 1년에 도저히 못 들어갈 테니까 연장 좀 해주셔라고. 그러면 몇 년을 보면서 연장 받으시냐? 1년 이렇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191페이지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사전승인권자 이걸 잘 한눈으로 비교해 두세요. 아까 첫쪽 했죠. 여기요. 이 세종특별자치에서 무조건 특별자치장이 다 허가권자. 제주특별자치도 무조건 특별자치장이 다 허가권자. 규모와 관계없어 건축법상. 그 다음에 팔도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남북도에서는 도대장의 도지사가 있고 도 밑에 시군 있잖아요.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이때 시에서 무조건 시장이 허가권자, 군에서는 군수가 무조건 허가권자. 다만 이 시장과 군수께서 건축과 신청을 받았는데 일정한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도의사한테 미리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에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를 한다. 아시죠? 자, 이때 사전 승인 대상을 꼭 체크해서 뭐랬다 넣어야 돼. 바로 어떤 것이 사전승인 대상이냐? 밑에 써놨어. 옆에 써놨죠? 있어 없어요? 옆에 있으니까 잘 봐두셔. 바로 어떤 것이냐? 2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만 평대 이상인 건축물 보고 계셔. 연면적 10분의 얼마? 3. 그래.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10만 평대 이상 증축권에 허가신이 들어오면 승인받으러 간다. 다만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창고, 공장이면 승인 절대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해. 뭐가 어쩐다고? 창고하고 무슨 죄 된다고요? 저 밑에? 공장. 창고하고 무슨 사전승인 대상 아니다고? 창고하고 공장. 찾았나요? 나는 보면 어지러우니까 그것만 일단. 창고하고 공장 절대 사전승인 대상 아니다. 다른까지 보면 어지러우니까 그 두 개라도 제대로 알아라고. 시험공부로서. 뭐가 무슨 아니다고요? 창가하고 공장은 사전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의사가 야 여기다 찍어놨어. 도의사 야 너네들 시에다가 내가 지정 공고한다. 너네를 군에다 지정 공고한다. 도의사가 딱 지정 공고해놨어. 그때 지정 공고할 때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완해서 전공했다면 규모와 감시 유수기는 무조건 승인 받으러 간다. 유수기 알죠? 유락서 숙박서. 그 다음에 저 변들이 바로 자연환경 체크 수질 체크 이 두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봐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평대 이상인 5개 유수
011. 위수 011. 위수 011. 체크했나요? 있어 없어요? 유락선 숲박선 위수 뭐라고? 011. 거기다 딱딱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설 정확히 암기. 그 다음에 교육환경 주관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했다. 거기다 체크. 주관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했다면 유락사하고 숙박사는 규모와 감시 부정은 승인받으라 하는데 이수기 암기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바로 아까 대형은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권을 행사하지만 그 대형이라도 참가하고 공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을 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나는 구청장이 행사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시장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 신청을 받게 된 도의사께서는 며칠이면 승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냐? 50일. 바쁘시면 30일 연장해서 알려도 된다. 마지막 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 있죠? 찾았나요? 그 내용이 가로 1번, 2번, 3번, 4번, 8번까지 한 문구이에요. 크게 묶어쳐봐. 그 페이지 전체를 다 묶어쳐봐요. 가로 1번, 가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그 중에 먼저 가로 3번을 볼까? 먼저 이 건축 허가권자는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 있다. 아까 위에 가로 1번이 있거든. 초고층 건축물하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 뭐라고? 초고층 건축물하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말해. 이런 것이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는데 이런 건축물은 가로 3번. 가로 3번 보면 허가권자는 그런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받아서 지금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 허가를 하기 전에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정도. 알겠죠? 그 정도 받으세요. 두 가지만 1번하고 몇 번만 받으라고 3번. 이때 비용은 누가 되냐 5번. 안전 영향 평가에 드는 비용은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의뢰한자 허가권자 의뢰했죠. 허가권자 의뢰한 것이라 그 건축물 건축한자가 돼야 돼요. 가로 2번 보면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건축을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그러면 의뢰받았던 그 친구가 허가권자가 바로 전문기관에게 바로 의뢰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게 초고층 건축물이다. 초고층을 아까 공부했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하면요. 인접 대지가 여기 건물이 들어선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들었을 때 공사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땅속 막 파고 날칩니다. 그러면 인접 대지 안전에도 위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야, 이 주변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이것도 좀 평가를 해라. 그걸 안전 영향 평가라고 그래. 안전 영향 평가. 그리고 그 건축 구조 안전은 문제 안 되는가? 네? 그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안전 영향 평가합니다. 다 몰라도 좋아요. 딱 하나만 알아요.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은 뭐냐? 그 1번만이라도 암기해. 다른 거 다 버려버려도 1번만이라도 이것저것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1번만이라도 알면 좋겠다.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은 바로 초고층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축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정도라도 좀 알아주십시오.
딱 그거라도 하나라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보면 이 4번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중요표에서 알아둬야겠죠? 4번. 자, 건축 허가 거부해서 원래 건축 허가권자께서 건축화 신청을 받았다. 허가권이 충족됐다. 그러면 자기도 허가 거부하지 못하고 법에 구속당해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정일을 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화의 법적 성격은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바로 이 두 가지 것만은 허가요건을 구별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하에 이 건축법이라는 이 규정에 근거하에 허가권자는 건축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당했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그 신청인은 소송에도 집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건축화를 불허가 처분 내린 것은 이 법안이 허가 내주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져요. 그래, 이것은 어떤 거냐. 건축화를 거부하도록 되는 것은 두 개가 있다. 바로 하나, 둘. 그래, 바로 건물은 이수기, 장수는 방재지구하고 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수기라는 건축물에서 아까 우리가 이수기가 뭐예요? 유락설, 숙박설이죠. 이수기라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고려해 볼때 정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그러면 바로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건축화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또이 방재지구 산사태 우려가 있다. 그런 데다 친 것이 바로 방재지구 아니겠습니까? 방재지구로 지정된 장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로 지정된 장소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건축화를 시작했는데 지하층에 있다 찾아봐. 지하층. 지하층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거주 공간을 늘려고 한다. 또 거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공간이 뭐 있다. 설계 도면에 그때는 건축을 심어서 건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가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 묶음 묶어쳐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지 말고 동시에 한눈으로 체크를 해버려야 돼.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4번까지 한 묶음에. 가로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 것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 조금 전에 두 가지 빼고 유수기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이두 가지 빼고는 건축화 요건 급에서 허가시하면 허가권자도 구속당해서 법에 구속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문제가 될수 없어. 여기 무슨 처 이렇게 환경을 보존했는데 여기서 막 허가 요건 급에서 허가시했더니만 허가 늦어버렸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할 때 환경을 훼손시켜도 할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급자, 허가권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장도 계시고 또 허가권자보다 높으신 분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계신데 국장님은 허가권자가 7명 계시지만 이보다 더 어르신이요. 그래서 국장님은 허가권자 7명 거 필요하면 다 제안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얘네들 당분간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허가시장 틀면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제안 고시하면 그 근거하에 허가를 안 내줘도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허가권 제한을 할수 있다고 하고 있고,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들어갈 때는 착공신고서를 갖다 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허가 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건축화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해서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국장하고 이 특강 도의사가 제한할 수 있는데, 국장은 누구를 제한할 수 있냐? 허가권자가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보다 하급자가 서울특별시장보다 하급자인 허가권이 구청장이 계시고 광역시장보다 하급자 역시 구청장이 계셔 구청장 그리고 도지사다 하급자 시장하고 군수가 있죠. 그래서 이세 명은 시장 군수 구청장급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딱 한눈으로 파괴도 알겠나요? 이것부터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은 이 허가권자의 그런 건축화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로 착공 제한을 제할 때는 직권으로 국토갈상 필요할 때 제한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의 장관을 주무장관하는데 장관이 다른 부서의 장관이 국방상 또 아니면 국민경제상 환경보전상 필요하니까 좀 건축화 당분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제한을 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제한할 때는 제한하게 된 지역
체납하게 되는 그 기간, 체납하게 되는 건축 용도, 그리고 사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상세히 정해가지고 제한 내용을 여기 봐봐요. 제안했던 국장님은 제안 내용을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줘. 통보해주면 허가권자는 이 증명대 할수록 공부했다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공고는 제한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한 내용을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주면 저 사업은 나왔으니까 바로 허가권자 받아서 공부했다고 공고한다. 이렇게 흐름을 아셔야 돼. 이때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 이 권한권자,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허가 못 받아가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야, 제한기간 너무 길면 안 돼. 제한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 하나에 1년만 제한기간 연장해서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거기다 별표 5개 쳐놓고 뻣쩍뻣쩍뻣쩍하게 해놔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것을 딱 체크하고 들어가요. 그런 것만, 뻣쩍뻣쩍한 것만. 나머지는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애화대화도 헷갈려요. 애화대화도. 그러니까 중협해가지고 별표 5개 따놓고 뻣쩍뻣쩍 그걸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탁탁탁 체크하고 들어간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엄청 커요. 시험에 나오니까.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 애화대화도 헷갈려요. 원칙 2년, 1회 1년 지향 연장할 수 정확하게 암기. 그 다음에 이제 이 3명 특, 관, 도지사께서 이 꼬마들의 권한을 제한했어. 제한했다면 지역계획상 뭐 또 도시계획상 제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봐봐. 야, 너네들 있잖아. 꼬마들 그 권한 제한했지. 제한했다면 즉시 국장님한테 보고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보고받았어. 보고받고 검토해보니까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 판단하면 해제할 것을 뭐 할 수 있어? 권고예요? 명예예요? 누가 또 권고라고 그랬어? 권고가 아니라 명예라고 써질 건데 시험에서는 권고라고 나와 틀렸는데 그럼 틀린데 찾나요? 뭐라고 됐다고요? 아니 명예예요? 권고예요? 그거 중요한데 그래 그거 중요해 그래 야 해제라고 명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서 권고할 수 있다 그냥 틀려요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그런 것에 그래서 달라 명하고 권고는 하늘과 땅 차니까 권고할 수 있다 그럼 들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됐나요? 그리고 이네들 또 제안했던 내용을 이네들한테 보내면 송밤이 이네들이 제안 내용을 공고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키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국장한테 제안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이에요? 주무장관이에요? 누가 국장한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장관, 주무장관. 누구라고요? 주무장관. 그거 알았어요. 시험에 나왔어. 교육감이 요청할 수 있다라고. 틀려요. 교육감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찾나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꼭 시험에 나온다. 6번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 잘 봐두시고. 자, 아까 우리가 건축가 신청 허가 받아 냈다 합시다. 허가증 받아왔어. 건축가 받았다면 허가 받고 나서 10년 후에 공사에 들어가도 될까? 몇 년 안에 들어가도 될까? 공사.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아왔어요. 허가 받았다면 뭐 하려고 받아왔겠어? 건축공사 하려고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공사 착수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될까?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 이게 중요해. 몇 년에 들어가야 돼요? 1년. 공장은 몇 년? 3년. 이거 꼭 알았어요. 그래서 공장 아니면 2년, 공장 3년. 이 기간 내에 들어가기 힘든 사유가 있었어. 그래서 건축주가 가서 사유 쏘면서 착수한 좀 연장 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몇 년 연장받을 수 있어? 1년. 이 기간 내에 안 들어왔어, 이 친구가. 그러면 건축화를 취소할 수 있어. 허가권은 취소해야 한다. 누가 또 하야 할 수 있다고 그래. 보고도 모르겠어. 속태 죽겠네.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찌나요? 거기 보면 하여야 한다. 지금 그게 나는데. 보고 계세요? 엄청 중요한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체크했나요? 자, 거기 체크. 그따 포인트 잡아요. 취소할 수 있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틀리고 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지금 5년에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취소해야 한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취소 안 당하기 위해서, 오, 착공신고서 내고 공사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축자금 조달 얼음이 있어서 공사 중단해버렸어.
이렇게 허가권 지가 보니까 공사완료가 불가능해. 그때도 취소해야 된다. 두 번째, 공사완료 불가능. 기간 내에 착수했지만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하면 취소해야 한다. 꼭 알아주세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주인공에 허가 받아서 건축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지 준비해서 지금 공사 착수라고 해서 기간 내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때는 조용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착공에 들어가요 라고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허가권자 알고 있어. 착공 신고서 내야 돼. 알겠나요? 뭐 내야 한다고? 착공 신고. 그러면 허가권자가 다 알아. 언제 들어왔다는. 여기 보세요. 이때 착공 신고를, 여기 봐봐. 착공 신고를 하기도 전에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허가 받아왔는데 이 대지가 있었는데요. 오, 내가 누구한테 5억을 빌려다 쓰면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그거 안 갚았어. 변제기간 도래했는데. 그랬더만 이 채권자가 변제기간 도래했다고 해서 급시에 그냥 여기다 압류 쳐버렸네. 감리 쳐놔야지 압류. 그래서 경매로 날려버렸네. 갑자기. 우와, 불시에. 알겠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세금 안 냈다고 불시 압류 들어와서 공매에다 넣어버렸네. 소유권 상실해버렸어. 그래, 착공하기도 전에, 착공신고도 들어가기 전에 경매라든가 공매로 이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 오늘 상실했어. 누가 소유권 넘겨받아 버렸단 말이야. 경매 공매 찍어가지고. 상실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사 착수가 정말 불가능하다. 그럴 때도 허가 취소시켜버려라. 됐나요? 몇 개월? 6개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자, 여기 이렇게 아까 2년, 공장 아니면 2년, 공장은 3년 안에 공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착수한 연장, 1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 이 기간 안 들어가면 건축가 취소해야 합니다. 그랬어, 아까에. 여기 그래서 취소 안 당하려고 착공신고하고 들어갔어. 근데 건축자금 조달에 의무를 있어서 공사 중단했어. 공사 중단하면 현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야, 공사 중단은 건축도 현관에 대한 미관 개선 및 안정관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이한다. 첫 번째 체크하고. 이때 의무를 이행한 돈 들어가니까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야, 너 지금 건축공사 하려고 착공공사 들어왔지? 보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네? 이거 너 공사 중단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되면 건축공사비 1%를 미리 안정관리 예측을 예측해도 할 수 있다. 1% 예측할 수 있다. 1%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 예측할 때는 우리 국민한테만 예측하지 공적주의 뭐 한국 통사 지방사는 예측의 대상이 돼야 한다. 알겠죠? 자, 분양 보증 계약 또 신탁결 채용 또 재해시켜준다. 순수 우리 민간한테만 적용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걸 예측하고 착공신고 수리했고 공사 들어갔어. 아니야, 그러니까 공사 중단했다. 그 의무를 해야 된다. 안 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야, 왜 안 해? 개선해라. 라고 명을 내리고 명을 내렸는데 안 했어. 그랬더니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아까 안 되겠다 싶으면 아까 예치되어 있는 예측을 가지고 그런 안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몇 년 이상 버티고 있으면 2년 4번 넘어가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 자, 이 국가소유의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을 공용원축물이라고 해요. 이런 공용원축물은 우리 민간인하고 달리 특례가 인정돼. 우리 민간인들 아까 건축공사 들어가면 이거 받아야 돼. 건축허가 대상 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신고 대상 신고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서 착수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착공신고 되고 그리고 공사 진행해서 끝났다 그러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국가소유 건축물이 청와대다 뭐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사 건물이다 이런 국가 것 지자체 것을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래. 공용건축물 뭐라 한다고? 공용건축물 뭐라 한다고? 공용건축물. 이 공용건축물은 특례가 인정돼. 여기 보세요. 특례가 인정돼 가지고 우리 같이 허가권한테 허가 내주세요라고 신청되고 신고서 수리 좀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건축하려는 국가 지자체는 여기다 세종시에다 이거 하려고 한다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단체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고 미리 협의만 하면 돼. 이거 하겠어? 하세요. 그래. 허가권자 협의했어. 건축한다고. 협의하면 이거 받은 걸로 다 간주해. 알겠나요? 그래서 허가제를 줘야 되고 협의. 건축 협의를 하면 끝. 허가권자고. 건축 협의 끝났다 그러면 허가 또 받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가. 신고할 필요 없어? 없어. 자,
협의만 하면 된다. 협의만 된다. 건축협의.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를 했어. 완성했어. 그러면 바로 봐보세요. 이 공용건축물은 우리 같이 착공할 때 착공신고서 낼 필요 없어. 잘 봐봐요. 여기. 뭐 낼 필요 없다고? 착공신고 할 필요 없다.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착공신고 할 필요 없으니 공사 들어갔어. 공사 들어가서 끝났어. 공사 완료됐다. 봐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공사 끝나고 나서 아까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어. 그럼 어떠냐? 공사 완료됐을 때, 완료됐다라고 허가권자한테 국가 지체 통보하면 사용승인을 받으면 온다. 여기까지. 뭐 하면? 통보하면. 공사 완료 통보하면 끝이다. 라고 알았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가셔가지고는 여기 이 건축공사 진행할 때요. 이런 큰 건물 있잖아요. 봐봐요. 이런 건물 질 때 건축주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건물 100억짜리 지겠도록 허가 받아왔어. 오, 근데 건축자금 조달할 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차질 발생해서 겨우 건축자금 1억밖에 준비 못했어. 부도나게 생겼어. 부도난다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을 때 돈 많은 사람 나타나서 야, 대지하고 그 허가 받은 서류 나한테 다 팔아라. 내가 100억 줄 때 다 살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넘겨받아서 바로 그 내가 가졌던 건축주를 그리고 승계받아. 그 사람은 또 건축가 신청할 필요 없어. 그리고 설계도서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넘겨받아. 그 사람은 뭔 마음이 되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만 끝이다. 이렇게 알겠나요? 뭔 마음 된다고? 신고예요. 가서 허가 받아야 돼. 신고. 거기다 포인트 잡아. 신고. 자, 그래. 건축주가 변경됐다. 그러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죠. 신고. 허가 받는 게 아니다. 그래. 이 건축공사 하다 보면 여기 내가 건축주다. 여기 공사 맡은 사람이 시공자다. 감독원은 감자가 있다. 설계는 설계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 건축관계자라고 하거든. 건축자, 건축관계자가 건축공사 도중에 바뀌면은 뭔 마음이 된다고? 신고, 신고. 그 다음에 밑에 철거, 멸실, 착공신고 기간들이 비교되어 있죠. 자, 이 건축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철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철거신고 해야 돼요. 멸실 당할 때면 멸실신고 해야 돼. 공사 들어갈 때는 아까 우리 민간인들은 착공신고 해야 돼. 그때 철거하고 멸실신고는 차이가 크죠. 멸실은 인간의 의사무방하게 건물이 사라지니까 사후신고. 철거는 인간의 의도가 깊으신가 사전신고예요. 그래서 철거는 철거해 지금 며칠 전에? 3일 전에. 멸실은 멸실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착공신고는 건축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때 이제 문제는 어따 그러면 신고서 내요. 이것이 중요해. 손 써놨어. 건축물 소유와 관련한 철거할 때 철거하기 전에 신고서 낸다는데 어따 갖다 냅니까? 관청이 중요해. 그 건축물이 있는 장소인 특 시장군수 구청에다 낸다. 찾았나요? 그거 봐두세요. 어따 낸다? 특 시장군수 구청장. 철거 신고서 낸다. 멸신고 낸다. 다 똑같아. 똑같다. 신고서 낼 때는 그것다가 갖다 댄다. 꼭 알았어요. 이때 철거하고 멸실공사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철거 신고서하고 멸실공사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을 철거 점 찍고 멸실 신고서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거 멸실 철거 신고서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 멸실공사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 이해돼요? 동시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응? 다음에 읽어보셔도 되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꼭 읽어보시고 어디다 갖다 신고서 내냐 이거 받으시고 쭉쭉쭉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손을 봐봐. 이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개 대순할 때 하거나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없애고 하느냐? 바로 성면을 먼저 제거하고 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개 대순 철거해야 된다. 그거 알았어요. 무엇을 먼저 없애고 한다고? 성면. 성면이 뭔지 알죠? 성면이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그것 다 써놔. 뭐 물질이라고? 발암물질. 어마어마 요즘에 신경 쓰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발암물질.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예방이 있어요. 범죄 예방. 건축물의 건축 예방 해가지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 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그 다음 줄 거야. 범죄 예방 규정 갖다 보면 되잖아.
국장이 정해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는 건축물 것까지. 그래, 앞으로는 건축할 때 국장이 정해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건축할 때는 방범을 철저히 해야 돼, 방범. 무엇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방범. CCTV 같은 거 철저히, 규정대로 철저할 거 설치하고 그래야 돼요. 요즘에 워낙 범죄 들끓잖아요. 세상이 사악해져가지고. 그쵸? 여성이 혼자 가는데 끝까지 따라와요. 이거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뒤에 쫄려쫄려 따라온대. 지기집 자기가 나냐, 나 따라오는 게 헷갈리잖아요. 뒤에 쫄려쫄려 따라온대. 뒤에서 1m 간격으로 계속 따라온다. 와, 이거 환장하지, 환장. 혼자 밤에 가고 있는데, 환장. 자기 집 간다냐, 나 따라온다, 헷갈리고, 말도 못하겠고, 말으면 또 패버릴 것 같고, 겁나기도 하고. 내 집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2층에 가려고 나냐, 옆집 가냐, 이거 헷갈려 죽겠고. 미치죠, 미쳐.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니까 내 옆집에 어떤 아가씨가 가는데요. 어떤 젊은 친구가 쭉쭉쭉쭉 따라가더만 백을 그냥 탁 낚아서 날아가 버리더라고. 응? 바로 앞에 순식간에 튀어버려. 그러더만 차 산속으로 튀어버리더만. 어떻게 잡겠어? 밤인데. 낚아채가 날아가 버린대, 산속으로. 산속으로 날아가 버린대. 그래서 요즘에 원룸에 살고 아가씨들 많아요. 테레비 보면 사고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야, 앞으로는 이 방범 활동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할 때부터 범죄 예방을 하는 시설을 구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알겠나요? 돈 들어가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대상을 이렇게 표현해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다라고. 일단 1번 봐봐. 다가구택이 원룸이 원룸. 다가구택 질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는. 이번에 개정했어. 엊그저께 이거 중에 보고 계셔요. 다가구택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묶이는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해라. 아파트 연립 다세대도 그래요. 세대수도 필요 없어. 무조건 이네 가지 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에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돼. 의무상, 의무상. 다가구택이 원룸이거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죠? 다가구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용성 내줍니다. 그러면 사용성 안 내줘버려. 앞으로는 엊그저께 개정된 거예요. 엊그저께.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요즘에 그 알바생들 있잖아요. 아가씨들. 혼자 밤새도록 일용품 판매 소매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혼자. 그때 좀 애진 거 있잖아요. 슈퍼 같은 그 뭐냐. 24시 편의점. 애진 데는요. 밤에 다 자고 있으니까 알바생 혼자 지키고 있을게. 그때 손님처럼 와서 또 그때 사고 터뜨리는 범죄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설치해라. 그 말이에요. 일용품, 그것도 중요해.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이게 바로 슈퍼. 24시 편의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이해된가요? 그게, 그거.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슈퍼, 24시 편의점 이런 것들이다. 3번, 다중생활설. 고시원 같은 거에. 저 9번, 다중생활설. 숙박설 중 다중생활설. 그리고 5번, 교육연구소에 따라 줄 거봐. 교육연구설 밑에 있다 학교 이렇게 써놔. 학교가 교육연구설이에요, 학교. 뭐라고? 학교라고 써놔, 학교. 학교,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 통과. 오피텔 8번 하나 봐서 8번. 8번 오피텔. 자, 그 정도는 보시면 문제 풀수 있어요. 쉬었다 하죠.